안녕하십니까. 에스마돈입니다. 제 블로그에 절권도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꼭 영상을 찍어서 한번 컨텐츠 만들어보려고 올려봅니다. 이소룡이, 절권도에는 그래플링이 있나요? 라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왜냐? 주짓수도 어느 정도 연구를 했고요. 이소룡 레슬링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합기도도 연구를 했고요. 유술에 관련된, 그래플에 관련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지금 있는 주짓수만큼 섬세한 만큼의 연구는 없고요. 오늘날 레슬링처럼 그런 섬세한 연구는 안 되어 있어요. 왜냐? 이소룡은 그 70년대에 활동을 하고 젊은 나이에 빨리 유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 있는 무술 스포츠들의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의 진화된 기술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겠지만, 만약에 이소룡이 살아 있었다면 충분히 그것까지 연구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MMA가 현재는 최고지만 만약에 이소룡이 MMA를 만들었다면 아마 다른 형태의 MMA가 될 거예요. 아마 보다 실전적이고 보다 좀 원초적인 어떤 기술을 섞어놓지 않겠습니까?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권도 보고 실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미 절권도 기술은 실전적인 기술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그 절권도적인 성향을 볼카노브스키 움직임 보면 그 절권도적인 성향을 엄청 띄고 있어요. 네, 사람들 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성향이 보이는데, 일단 뭐 이소룡 그 당시 옛날 미완의 무술이기 때문에 요절한 전문화 요절하다 보니까 그 미완의 형태를 지금 이제 절권도라고 내놨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절권도가 아니고 이소룡이 이제 그 당시에 절권도 진화 과정에 있는 생애 마지막 형태의 절권도일 뿐이지. 절권도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멈춰 있으면 절권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실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기술이 있다면 그걸 전부 받아들여서 그걸 절권도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다 바꿔놔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건 다 절권도죠. 이소룡 말하면 철학적인 절권도죠. 근데 뭐 철학적 얘기하면 끊임없이 모든 게 다 절권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절권도 의미가 있으면. 그래서 굳이 뭐 6개월 배우고 이소룡한테서 뭐 6개월 동안 배우 마지막 지자 뭐 있는 분도 6개월 안에 뭐 모든 걸 다 배웠겠습니까? 그냥 이소룡이 만들어 놨던 한 과정을 하나 배운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멋있으니까 사람들 뭐 그렇게 좋으면 배우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배워놓은 분들 그 멋있는 거 열심히 수련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취향이에요. 취향을 존중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건 또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미완의 무술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욕을 들어먹게 되거든요. 하여튼 절권도는 굉장히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무술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무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절권도는 실전 없다 라고 하면 안 돼요. MMA가 초창기 때 MMA, 지금 MMA가 같을까요? 진화를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과거의 절권도는 직업으로 왔을 때 MMA 또 얼만큼 통하겠느냐 하면, 아유, 힘들죠. 솔직히 MMA한테. 이소룡 같은 어떤 역량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자기 공부고, 자기 공부에 도움되는 데이터의 한 분야일 뿐인 거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절권도가 너무, 실전에 뭐, 쓸모없다는 동네 있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나름대로 실전력이 있다니까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미 볼카가 쓰고 있는데요.